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2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조금 딜딜하게 고생을 좀 했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에서 승부경주 과천 4개, 부산 3개, 7개 중에서 1개 빼고 모조리 적중이 나왔습니다. 6개 경주가 과천 2, 3, 5, 6 메인 2개, A급 2개, 부산은 1경주와 6경주 A급 하나, 메인 하나. 자, 이 중에는 뭐 주력도 있고 방어도 있고 단통도 있고, 뭐 오늘 토요일 날 짭짤하게 좀 먹고 왔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만 하시고 또 오늘 토요 경마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 진짜 상당히 죄송한데요. 뭐 금요, 토요, 일요 대부분 3일간 입금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요일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금요일 거 성적이 안 좋아갖고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 먹어가지고 조금 면을 좀 살려놨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 좀 이르셨던 분들 오늘 토요 경마 많이들 찾으셨다고 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주시고 하셨어요. 자, 이제 뭐 토요 경마 또 좋건 안 좋건 토요 경마도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일요 경마에 집중해야죠. 자, 승부처 잠깐 보면은요, 오늘 부산 1경주가 첫 승부처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승부 부산 1경주부터 상한가 깔끔하게 갖다 때려내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부산 1경주. 7번마 엔들리스 러닝의 만화짜리였죠. 김혜선이의 5번 비 러블리 퀸. 7번, 5번. 쌍복 시원하게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14.3배 나왔고요. 복승식은 9배. 삼복승이 12번 아델 석세스가 붙으면서 삼복 삼쌍이 예술로 나왔어요. 삼복승이 51.9배, 삼쌍승은 153.4배. 기분 좋게 들어왔고요. 자, 바로 다음 2경주 또 과천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빨갱이가 다섯 구멍이 뚫렸는데 네개 빨갱이 싹 잡아 꺾고 7번, 2번 중추 부숴놓고 한방 때려 먹자. 12번 강서 프린세스죠. 6.2배짜리 또한번 완장으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3경주 또 달라박스 A급 승부였죠. 대가리가 팔린 게 안쪽에 1번 아이스스타, 2번 우승환이, 10번마 별빛보석. 자, 이런 마필들인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정확하게 갖다 꽂았죠. 14번마 특권, 임다빈이. 쌍승식이 한 17배인가 나온 것 같아요. 복승식 10배 나오고, 삼복승도 한 10대배 나온 것 같고요. 자, 바로 참경주 연타 A급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4경주는 뭐 삼복이니 삼쌍이니 받치기니 없는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이었죠. 대길이지만 깔끔하게 쌍복 단통으로 3번 영웅 루이스, 5번 금화 사이키 3.2배 단통입니다. 바로 다음 또 5경주 메인 승부였죠. 6번 문학선에 9번 풀부스터. 뭐한 4배짜리 받치기라서 이건 본전한 것 같고요. 아무튼 메인 승부에서 구멍수 3구멍으로 줄여가지고, 뭐 손해만 안 본, 그런 적중이었고요. 바로 다음 6경주 또한번 들어간 메인 승부. 두 방으로 제가 때린다 그랬죠. 3번마 치프인디 넣고, 한놈 꺾고 두 방으로 때리고 마치게 한다. 7번마 정문 볼트를 확실히 꺾고, 1번마 싱그러운 타임도 꺾고, 자, 3 놓고 4번, 8번 두 방이었죠. 3.8배짜리.
메인승부 또 하나 적중이 됐고, 자, 마지막 메인승부 부산 메인승부였습니다. 제일 작은 배당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야, 요거 자, 2번 그만 미스틱, 거기에 다실바 같은 5번마 1렴 통천, 거기에 서승훈이의 7번 소니킹이지, 13번 프리덤 나이트 유연명이, 거기 9번마 에이커스 드림까지 있었죠. 13번 프리덤 나이트를 대가리로 놨습니다. 2번 그만 미스틱이 아니고, 그래서 복승식 5배. 3복승이 한 열몇 배 나왔나요? 9번 에이커스 드림이 붙어오면서, 그죠? 한 12배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쌍승식 12배, 11.9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또 짭짤하게 한 군역 갖다 쑤셔가지고, 2번 스피드고는 대가리다. 자, 5번마 글로벌 에이스를 완전히 꺾어내고, 7번마 파이널 스타. 짭짤한 준배당이었습니다. 5.2배짜리. 한 방으로 또 쌍복식 2번, 7번. 한 방으로 완짱으로 갖다 꽂아 누면서, 오늘 아무튼 뭐 주력도 많았고, 받치기라도 그래도 손해보는 받치기는 없었습니다. 다 환수가 나온 그런 받치기고, 주력 오전장 2개 경기의 상한가 준상한가 깔끔하게 시작하면서 아주 토요일날 스타트도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경마 부산 경마, 역시나 과천은 10개, 부산은 6개죠. 토요일 날 기분 좋게 때려 먹은 승부처. 오늘 일요 경마까지 또 데리고 오면서 밑줄 쫙 긋고, 토요일 경마 파이팅! 일요일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추천 경주가 또 2경주입니다. 과천.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 과천 2589, 부산 135. 메인승부는 과천이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입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에서는 승부처 이렇게 7개 중에서 6개를 갖다 때려잡았는데,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퍼펙트로 7개 다 한번 때려잡는 그런 하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뭐 어제 토요일 경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경주도 많고, 달러박스 가끔 가다가 노리는 경주도 있고요. 자, 오늘 조철에 달러박스가 제대로 다 꽂았습니다. 쌍승식 배당까지, 그래서 기분 좋게 먹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먼저 과천 2경주부터 제가 시작한다 그랬죠. 국산 6군에 13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스타트합니다. 아, 요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너무 안 눌리더라고요. 진검다리 시청하시는 분들 엄지척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암말 경주고요. 자, 대가리 공개했습니다. 이게 아마 2경주가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1번마 갑오 사랑해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 1, 2위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이 편성 자체가 혼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팔릴 것 같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자, 이 갑오 사랑해란 마필도 지금 보여준 게 없습니다. 7착, 5착, 5착, 그죠?
인기 순위도 7위, 6위, 8위. 자, 이런 거를 조철이 지금 달랍박스 대가리라고 여러분들께 공개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일본 갑오사랑이라는 마필이 편성을 만났어요. 자, 약한 상대 만났고, 자, 얘가 전부 게이트가 12번 게이트, 9번 게이트, 5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자, 오랜만에 1번 게이트 한번 딱 뽑아들고, 박으론인데요. 선행 갖다 조지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예, 외곽에 11번 세네 초이스라는 마필이 외곽에서 좀 달라붙겠는데, 자, 이 편성에서는 1번 마 갑오사랑 애가 시원하게 선행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고요. 자, 요번 이경주 첫 승부의 포인트는 1번 마 갑오사랑에도 있지만, 갑오사랑에다 붙일 아나짜리 한 놈. 요놈이 한방승부가 또 중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덜 팔리는 요놈. 현장에서는요, 제가 추식을 좀 보고,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상태 좀 보고,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일단 1번 마 갑오사랑애가 대가리인데, 혹시나 요놈을 대가리 놓고 가면 일단 주력 한 방이 갑오사랑애로 되는 거고요. 현재 징검다리 예상에서는 1번 마 갑오사랑애를 말씀을 드리고, 이 후차권이 아주 일일이 만보입니다. 2번 마 히어로스피드, 4번 런던히트, 5번 스피드댄서, 7번 라게르따, 10번 사이먼스톰, 11번 세네초이스, 13번 천기참까지. 이게 몇 마리입니까? 한 7, 8마리 되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적어도 4마리는 날아가는 그런 편성이고요. 날아가는 편성이고, 요 안에서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 또 레이더에 딱 걸린 놈. 정확하게 타켓 잡아가지고 1번 마 갑오사랑에 붙여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 같이 첫 승부 주력 한 방으로 쌍복 삼복 주력 한 방으로 꽂아야 삼쌍까지 붙여 먹는 거죠. 자, 쌍복 삼복에 삼쌍까지 멋지게 한번 갖다 첫 승부 갖다 꽂을 테니까 6월 20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현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팔릴 겁니다. 하지만 조철은 요번 경주에 달랍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마 외곽에 이준철이의 11번 마 디에코라는 마필이 외곽에서 선행 갈고 나가는 조건으로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그래서 11번 디에코를 놓고 쭉 배당판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요거 11번 디에코를 이기러 가는 마필, 이기러 가는 마필 한 놈. 자, 그놈을 조철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놈 놓고, 자, 두 번째 승부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 이기러 가는 후보군에 있는 놈들, 먼저 1번 마이 땡큐보스입니다. 직전 경주 바닥인데 7착으로 올라왔죠. 후미권에서 광팔고 있던 놈입니다. 자, 문석혁이 배당 잘 내고 들어오죠. 들어올 때 문석혁이 1번 마 땡큐보스, 자, 1번 게이트로 딱 들어왔어요. 뭐 8번, 12번, 11번 게이트에 있다가, 자, 1번 게이트 들어온 땡큐보스. 자, 이 3번 마 미스 양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거 싸먹을라 그러다가 버럭 났죠. 그래가지고 유승환이
3착 승군했습니다. 3착 승군. 이거 우리가 두놈땡땡 단통으로 때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에이스 프린스의 동행. 두놈땡땡 단통으로 때렸는데 요놈이 깰 뻔했어요. 착차도 별로 안 났고. 그래서 3착 승군을 하는 바람에 요놈도 2kg 부담을 좀 덜어줬습니다. 조건이 좋아졌죠? 자, 이 김동수 기수, 오늘 토요일 날 마지막 경주도 제가 오벌 글로벌 뭡니까? 4배 팔린 마필, 4.0배 팔린 거 제가 왜 꺾는다 그랬습니까? 김동수에서 꺾는다 그랬어요, 그냥. 길게 설명도 안 하고. 자, 김동수 기수의 인기 마필은 하여간 불안합니다. 인기 마필은.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은 몰라도. 너무, 그 뭔가 그 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듯한 말머리. 김동수 기수 좀 분발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 3번만 미스양호가 그런 사연을 갖고 출전을 했고, 자, 이 5번만 아테나브이 요것도 W입니다. 자, 인기 바닥에서 그냥 바닥으로 끝났는데, 이게 계속 유승환이가 타던 마필인데, 용근이도 탔고, 너무 느려가지고 꼭한 걸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는 용근이가 아예 일찍 갖다 붙여버렸어요. 앞선에. 2반매, 3반매. 역시나 2반매, 3반매 붙이니까 뒷걸음이 한타가 없죠.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박현우가 탔는데, 과연 요번 경주 예전처럼 참고 타는 추입으로 승부를 할 건지, 아니면 앞에다 붙여놓고 줄어든 경주거리 한번 때려볼 건지, 5번마 아테나 V가 재밌는 W 마필이다. 여러분들께 5번 아테나 V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안 팔릴 겁니다, 요거. 배당이 좀 나오질. 5번만 아테나 부위 거의 뭐 백판은 아니더라도 백판 가까이 될것 같아요. 자, 이 6번만 가자플랜 선행 가서 버티기 시도하면은 선행 가능한 마필이죠. 이여기가 직전에 이것도 배당 내고 들어왔고 직전에 또 준대끼리 팔리니까 뒤진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빅투아르로 바꿔놓은 6번만 가자플랜 선행. 8번마 아치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8번이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버틸 놈인데 두 놈이 빠킹하면은 둘다 뒤지는 거죠. 외곽에 11번 디에코까지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8번 아치어글. 네, 마지막으로 10번마 가가나. 직전에 이거 인기 3위 팔리고는 자빠졌습니다.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1200 줄어든 경주 거리가 요놈 가가나한테는 호재다. 아, 제가 일부러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의 마필 단평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시간을 제가 덜어 드린 거니까. 자, 아니면 조철이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요거 뭐야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이 설명을 드린 그런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촉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멋진 배당으로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오경주 달라박스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8경주와 9경주죠. 8경주와 9경주 후반부 두 개. 자, 메인 승부처. 자, 먼저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레이팅 65까지. 자, 이번 경주는 한 10배 정도 되는 메인 승부 한 방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 마필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아, 서 있습니다. 바로 6번마 클린업 해피인데요.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갔는데, 발주 좋아갖고 선행을 갔는데,
다른 마필이 넘어오니까 그냥 넘겨주고 직전에서 그래도 2차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부담이 1.5가 또 늘어가지고 57kg까지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57kg. 하지만 뭐이 뭐야 이저 6번 마 크리너 베피 이놈은요, 여기에 58kg 달고 대가리까지 왔든, 58kg까지 달고 대가리 왔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는 적응이 좀돼 있을 거다 해서, 자, 요번 8경주는 6번 마 클린업 해피를 놓고 때리는 그런 승부처인데, 자, 요번 경주도 후착이 한 7마리 정도 보입니다. 먼저 2번 마이 세네 스피드가 최범현이로 바꿔탔죠. 직전에 이 완식이가 최외곽 게이트에서 아쉬운 3착이었어요. 잘 탔죠. 자, 요번에 이거 2번 게이트로 딱 받았습니다. 범현이도 승부 걸리면 얄짤없죠. 그죠? 자, 2번 마 세네퍼스트, 4번 마 파이팅 히어로, 파이팅 히어로. 자, 이 마필도 11월 달 경주, 요때 경주 모습만 보면 범현이가 타고 선입전개, 취입전개 멋지게 날라왔죠, 바닥에서. 자, 요번 경주는 다비디에서 이제 멀로깃으로 바뀌었습니다. 범현이는 요거 2번 마 세네퍼스트에 갔고, 자, 이 4번 마 파이팅 히어로에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문세영이의 또 5번 마 무도. 이 멀로가 이거는 너무 말머리를 성의 없게 했죠. 여기서 세영이가 대가리 쳤는데 멀로 기수가 마필 말머리를 하는 건지 그냥 가는 대로 얼레벌레 하다가 오차게 슬그머니 대놓고 말았습니다. 자, 박재호 마방에서, 이관호 마방에서 다시 문세영이 불러놨습니다. 이 마필은 바닥에서 취입으로 멋지게 날라오는 마필이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월 14일 날. 완전히 후미 바닥. 14마리 중에 14마리 바닥에서부터 직선에서 타고 날라오면서 때려잡았던 그런 놈입니다. 자, 아마 문세영이가 요것도 취입 작전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5번 마 무도. 8번 마 대군파워가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지만 조금 더 야무진 임기현이로 바꿔놨습니다. 걸음을 조금 더 빼달라는 얘기죠. 최용구 마방. 자, 임기현이 불러놓은 8번 마 대군파워. 자, 11번 글로벌 썬더입니다. 자, 제가 김동수 기수는 배당이 좀 나올 때는 쳐다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게 현장에서 이거는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배당이 좀 나와주면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 대길이로 가면은 꺾고 가는 마필입니다. 대길이로 가면 꺾고 가는 마필이고, 그만큼 김동수 기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놈은 못하더라고. 그래서 11번 글로벌 썬더는 제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거기에 외곽에 12번 헤들매, 13번 데디 글로리. 자, 이 13번 데디 글로리도 좋아졌어요. 근데 뭐 직전 경주 오랜만에 한번 때리고 들어와서 이것도 안 팔릴 것 같고. 자, 이 13번 데디 글로리, 12번 헤들매 전부 이 11번 글로벌 썬더, 8번 대곤 파워, 자, 5번 마 무도, 5번 마 무도, 4번 마 파이팅 히어로, 2번 마 스네퍼스트까지입니다. 자, 싹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6번 마 클리너 회피 놓고 딱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면서,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를, 요건 8경주요. 자, 제가 한 10배짜리 중배당 완짱이라고 예측을 해놨죠. 자, 요거 10배짜리.
재밌는 배당이 나올 겁니다. 예측권 20장. 안 팔리는 한 놈. 조철이 시원하게 갖다 지질 테니까 주력 한 방으로 멋지게 한방 꽂을 테니까. 어? 자, 과천 8경주. 찍어 먹기 승부. 첫 번째 상한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9경주로 들어갑니다. 9경주.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이거 참 또 한 가지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그런 문의사항을 좀 주세요. 그 이 현장 예상 ARS 들으시는 분들 접속을 했는데 전경주가 나오더라. 요금이 두 더블로 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초 동안은 과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ARS를 걸었는데 직전 경주가 나오면 그거 50초 들고 계실 일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끊으시겠죠. 그거 50초 넘게 들고 있으면 요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50초까지 들고 있을 일 없죠. 제가 항상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6월 20일 일요 과천 구경주입니다 하고 항상 멘트를 합니다. 첫 번에. 그래서 정경주가 나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다시 접속하면 바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일찍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조철 현장 예상은 적당한 게 한 8분에서 9분 전, 8분에서 9분 전 쯤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문자 발송을 한 11분, 12분 전쯤에 제가 문자 발송을 하고요. 발송한 다음에 ARS 녹음을 하면 그 정도 되니까 넉넉 잡아서 마감 한 8분 전쯤에 요 060-607-9994 ARS 번호 나오죠? 여기 접속하실 때 마감 한 8분 전쯤에 접속하시면 어지간하면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경주가 나오면 바로 끊고 다시 접속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철의 현장 예상이 길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1분, 길어봐야 1분 30초죠. 2분도 안 갑니다. 짧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뭐 구매 창고에 갖다 꽂는 분들보다 다 이거 마이카드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쪽 놀이터에서 하시거나 하니까 그렇게 급하게 막 예측권 막 이만큼씩 찍을 때나 일찍 듣는 거지 그게 아닌 분들은 한 ARS 들으실 때 한 8분 전 정도에 들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전경주가 나오면 끊고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요금 두 배로 안 나가니까요. 자, 뭐 ARS 현장 예상 안내 좀 드렸고, 자 이제 구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800 별점 B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구경주 과천 메인 승부. 자, 오크숲에서 2착을 했던 3번 마 콰이어트 아델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콰이어트 아델 놓고 승부죠. 당연히 콰이어트 아델 놓고 승부다. 자, 구경주는 1800이고요. 혼합 4군입니다. 자, 요거 어디 갔냐? 예, 3번 마 콰이어트 아델. 자, 신영철 기수. 자, 요것도 우리가 치프인드의 콰이어트 아델 저배당이지만 두놈 땡땡 한번 때려먹자 한 3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짭짤한 한 방이었죠. 이런 거는 제가 줘도 못 먹냐. 일부러 배당만 노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3번 마 콰이어트 아델 중후미권에 있다가 추입으로 차분하게 잘 날아와 줬습니다. 이거는 뭐 형철이 자가용이죠. 형철이가 잘 알아서 말머리 해줄 거고 여기에 붙여서
제가 지금 현재는 한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만 요것도 승부를 한번 볼라 그러는데, 배당 나오는 놈 주력에, 한 8배 정도 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바치기도 손에 안 보는 바치기로 배당이 들어올 겁니다. 자, 3번 콰이어트 아델 놓고, 자, 1번 마 히든 석스. 자, 양말 공장 시리즈 중에, 그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요번에 조건이 좀 좋아졌죠. 임다빈이 감량기수 태워놓고 집전 경기에 조금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몇 경주인가요? 그, 7번 이 풀부스터 오늘 입상했죠. 뭐, 꾸역꾸역 2착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풀부스터가 요 경주에 3착을 했던 놈이 입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번 마 히든 삭스 있고, 2번 마 켄터키 망치는 기습 선행입니다. 야, 이거 멀로 기수만 아니면, 이 멀로 같은 기수는요, 선행을 잘안 가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로에서는 선행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 다비드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나 이런 기수들은 이제 한국 주로, 한국 경마를 눈치를 다 깠는데, 이 멀로 기수는 딴 거는 다 좋은데, 기승술도 좋고, 이게 좀 몸싸움, 근성, 요런 게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 2번 마 켄터키 망치가 스타트만 탕 받으면 이거 선행입니다. 그럼 선행으로 갖다 꽂는 그림이고, 켄터키. 자, 4번 큐피드 베이비가 정훈이 한별이 타다가 용근이 타다가 요번에는 세영이로 바꿔놨어요. 되든 안 되든 41조에서 승부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용근이가 인기 10위 팔리고 4차. 자, 세영이가 타고 또한번 승부가 들어가는데 이제 말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죠. 이것도 집전 경주 앞에 뽀로록하고 선행 갔다가 짧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세영이랑 기수 또 무시 못하죠. 4번마 큐피드 베이브, 그 다음에 7번마 정문 에이스. 이 정문 시리즈는 전부 추임마가 대부분입니다. 추임마. 집전 경주는 바닥에서 놀다가 바닥으로 끝났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3위 팔렸잖아요. 인기 3위. 바닥에서 그냥 광팔고 있었습니다. 9번마 은어축제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직선에서 따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선행 가는 9번마 은어축제. 거기에 10번마 정상 킹덤의 취입도 봐줘야죠. 직전 경기 인기 10위 바닥이었는데, 옥성이가 이거 딸 뻔했습니다. 언비튼 가이. 우리가 이거 9번, 3번, 짭짤한 배당 먹었죠. 열몇배 나온 거. 자, 10번 마 정상 킹덤까지. 자, 1번 히든삭스부터 10번 마 정상 킹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번 마 콰이어트 아델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중에 적어도 세 마리는 조철이 꺾어 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 주력 한 방, 방어 받치기.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걸렸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천 경마 승부처 다 했고, 부산 경마 이제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좀, 오늘 토요 경마 마냥 기분 좋게 갖다 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오늘 부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또 오랜만에 단통 승부로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제주 경마에서
요 단통승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를 했죠. 제주 경마가 어제 많이 터졌어요. 자, 이번 경주에 일단 부산 1경주는요. 대가리 마필 있죠. 1번 마 구탱크 박제희. 예. 뭐 직전 경주에 외곽 9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그머니 갈고 넘어가가지고 여유롭게 대가리 쳤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6군에서 한번더 뛰는데요. 상생 경마 덕분에. 자, 1번 마, 굿 탱크는 대가리다. 굿 탱크. 자, 총 14마리가 출주를 하기 때문에 이놈저놈 한 대여섯 구멍이 이것도 빵꾸가 납니다. 아, 부산 1경주 무조건 대여섯 구멍은 빵꾸가 나게 돼 있는데. 조철이 이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왜 이게 너도 나도 빵꾸가 나냐 이거죠. 조철이 볼 때는 딱한 놈밖에 없습니다. 한 놈. 자, 1번 마 구탱크가 선행 쏘는 순간 앞에 선행 가려고 지지는 새끼들은 다 뒤졌다. 인기마건 지랄이건. 그죠? 1번 구탱크가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선행마들은. 그럼 나머지 뒤에서 따라 붙을 놈에다가 한 방을 때리는데, 그 따라 붙을 놈이 조철이 눈가리에는 딱한 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번 구탱크는 쌍승식 대가리고, 때리는 한 방이 쌍복 한 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삼쌍승.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제가 삼쌍승 드릴 겁니다. 그것도 짭짤한 배당이 나올 건데, 안 그러면 때리고 마치기 두 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상황을 좀 보고요. 삼쌍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전부 거의 대부분 8, 90%가 요즘은 삼쌍승식을 다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마이카드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쌍승은 제가 웬만하면 문자로 잘안 보내는데, 특별한 경우는 삼쌍승을 좀 보냅니다. 가끔 한두 개. 그런 거는 삼쌍승을 꼭 신경 써갖고 사실하는 의미에서 이제 보내는 거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부산 1경주는요, 뭐 이거다 저거다 아뭐 말씀 마시고, 우리 뭐 옛날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말씀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3박 4일 뛰어도 단통이다. 배당이 몇 배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단통에 삼복 삼쌍까지 버리는 돈 하나도 없이 돌돌 말아가지고 단통으로 갔다 또한방 꽂아 먹는 두놈 땡땡 승부처, 부산 1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3경주하고 5경주. 자, 부산 3, 부산 5두 개가 남았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안말 경주가 승부처에 많이 걸려 들어왔는데, 레이팅 35까지 국산 5군 1400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대끼리 막권을 깨고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이 대끼리가 아마 8번 버닝 파티하고 12번 패션 블레이드하고가 최저 배당이 갈것 같아요. 8번, 12번. 둘 중에 한 마리는 제가 좀 덜덜하게 본다. 둘 중에 한 마리는. 그래서 요번 경주 요거 두 놈이 아닌 놈, 요거 8번, 12번이 아닌 한 놈이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고놈을 달라박스로 노리는 경주가 바로 3경주, 부산 3경주 배당 승부입니다. 자, 이거는 대끼리 배당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다. 혼전이다. 사실 8번 마 버닝 파트도 선행 못 가면
의심되는 겁니다. 선행목과 뭐 의심되고, 이 12번 마 패션블레이드도 직전 직직전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좋은 놈입니다. 발주가 요번에 페로비치가 타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자, 이 12번 마 패션블레이드 데뷔하고 3번 모두 능검까지 전부 늦발을 했던 놈입니다. 김명신이가 3번을 다 탔는데, 자, 이번에 페로비치가 타갖고 과연 어떻게 탈 건가? 발주만 매끄럽게 나오면 얘가 대가리죠. 발주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8번마 버닝 파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직전 4월 3일날 김혜선이 복귀전 오랜만에 할때 우리가 쌍복 한 방으로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도 선행 가갖고 여유롭게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5군에서 만만치 않은 놈들, 승군에서 이미 뛰어본 놈들이 있고, 숨어있는 달러 박스가 분명히 있는 경주가 요 3경주 1400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번, 12번, 8번 버닝 파티에 12번 패션 블레이드, 요두 놈의 대끼리 맞고내는 돈질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얘네 둘이 대끼리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 기가 막힌 놈 하나 조철이 또 잡아놨으니까. 고놈 놓고 멋지게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하면서, 자, 3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상한가를 때려 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기대해 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400. 자, 이번에 레이팅 50까지. 자, 요거 역시 또한번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가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400 핸디캡.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 3경주와 5경주 두 개가 모두 달러 박스 승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상황이 나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겁니다. 막, 999, 50배, 100배, 이런 배당은 아니지만, 따끈따끈한 중배당 20배에서 30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부산 5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마, 직전 경주에 잘 뛰었던 12번 마, 아델 퓨펄. 거기에 직전에 대가리 치고 직전 경주에 깨구락지된 14번마 전설의 파이트가 또 있죠. 전설의 파이트. 이게 PDF를 한번 보고요. 자, 6경주 1800입니다. 5경주죠? 6경주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어요, 6경주인지. 자, 5경주 1400이요. 외곽에 두 마리가 최저배당이 갑니다. 외곽에 두 마리. 자, 요거 12번 아델 퓨펄. 직전에 대가리 친 놈, 그죠? 이 14번 전설의 파이트가 요 직직전에 두 번을 연승을 때렸죠, 박재희 기수가. 그러다가 요번에 승군전을 혼합군에 들어왔습니다. 직전에 승군전 국산 4군에서 깨구락지가 좀 되고는 저 이번에 혼합 4군으로 들어왔어요. 전설의 파이트. 자, 외곽에서 꾸역꾸역 추입할 수 있는 마필이고,
12번마 아델 피펄은 선행으로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하지만 안쪽에 한 대여섯 마리가 무시무시한 놈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안쪽에 1번마 선라이트 보이가 직전에 인기 7이 팔리고는 쌍승식 갖다 때리고 날라왔어요. 복승식도 한 2, 30표 나왔고. 박정호 기수. 자, 요거는 박정호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와 호흡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안쪽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죠. 자, 선행 갈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12번마 아델 피플이 그래서 선행을 못 가면 1번마 선라이트 보이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겠다. 2번마 퀸 마블 이지. 조인건이가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조인건이. 그죠? 뭐 인건이도 그래도 탑 클래스, A클래스에 있는 기수니까 부산 내려가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부상당하고 와가지고는 좀 힘들게 좀 했는데 요즘엔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번마 퀸 마브리지가 선입전개 할수 있는 마필, 3번마 콰트로맥스도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나이스 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취입, 선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 2, 3, 4. 1번은 선행 갈수 있다 그랬죠. 자, 이 6번마 파이널 파티까지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구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직전에 박제이가 타고 대가리 쳤는데 다실바가 타고 4차. 그죠? 저 이번에 다실바가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2조 강영권이네. 부담 중량도 52kg 적당하고. 그죠? 하나 딱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요배통이 5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5월 29일 요배통. 저도 이거 다시 한번 메모를 좀 해놓고요. 자, 이 요배통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세게 하지는 못했는데 직전 경주 4착인데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미스터 퓨전, 에코선, 스마트 모드. 착차가 별로 없었던 이게 대가리 팔렸던 마타이탄이 부러지면서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미스터 퓨전하고 한방 때려놨더니 최시대 마타이탄이 부러지면서 우리 한방 막권을 부러뜨렸던 그런 경주에서 꾸역꾸역 좌측으로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래서 요 마필 안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우리 메인 승부의 쌍복식 대가리가 있습니다. 요 중에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12번 아델 피펄은 안쪽에 있는 1번 선라이트보이와 자리 싸움이 걱정이 되고 14번마 전설의 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어 갖고 취입 타임을 잡기가 한 타임 좀두 타임 늦을 수도 있고 자, 요런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조철의 또 멋진 마번, 시원한 마번, 한구라 마번이 날라갈 거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부산 5경주까지, 오늘 6월 2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갔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도 느낌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오늘 토요 경마만큼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토요 경마보다 조금 더 나왔으면 더 좋고요. 그죠? 아무튼 오늘 토요일은 기분 좋게 제가 컨디션 좋게 만들어서 일찍 좀 자고 내일 쌩쌩한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께 또 한구라 또 시원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가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자,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고. 자, 메인 승부가 과천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에 2만 원이고 3일에 5만 원이죠. 3일에 5만 원, 만원 할인되고 자 월정 신청하시는 거는 12회입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문자가 13,000원꼴 됩니다. 월정 신청을 하시면 그래서 뭐 1일부터 말일까지 월정이 아니고 12회 4주입니다. 4주. 금토일 4주. 그래서 12회 기준으로 3 곱하기 4주니까. 그래서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으시니까 자, 월정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십시오. 조철이 여러분들께 할인해 드리는 거는 이거밖에 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월정 계좌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뭐 여기 있는 것도 다 상관없이 다 같이 쓰는 겁니다. 두개 다. 그러니까 아무 쪽이나 편리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일요 경마 예상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일요 경마 멋지게 한번 날라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